사실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책을 쓰고 있잖아요. 책을 쓰고 있는데 책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도 쭉 도서관 시설을 이용을 해왔어요. 이용을 해왔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도서 대출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다가 제가 한동안 그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안 빌리게 된 사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관련 좀 책이 좀 필요해서 찾아서 읽었는데, 왜냐면 그때는 도서관 사설을 막 엄마들이 돌아가서 맡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가끔 빌렸는데 나는 제 날짜에 반납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반납 기록이 누락이 돼가지고 그 제대로 그 처리가 된지 안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학교 도서관이 그 전자화되기 이전이었어. 그러니까 바코드 찍기 전이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반납을 했던 책이 반납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당시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집에 가서라도 찾아오라고 그래서 집에 보낸 거야. 수업 중에. 초등학교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좀 약간 좀 재량적으로 진행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에도 제가 왔었어요. 집에 왔는데 당연히 저는 제때 반납을 했으니까 책이 없죠.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가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좀 그게 상처가 됐나봐요. 그게 좀 트라우마가 돼서 그 이후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새로운 분들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리고 도서실 이용을 또 안 했어요. 중학교 때는 이용을 안 했고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도서관 시설이 좀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새로운 문화관이 그때 세워졌었거든요. 뭐 개교 한 90 몇 주년 돼가지고 그때 막 세워졌는데 이제 또 도서관 사서 전문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동아리 지도 선생님은 국어과 선생님이셨고 이제 저도 그 선생님한테 이제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때 국어 과목도 배웠고 이제 그 덕분에 저는 다시 도서관을 다시 이용을 하게 됐어요. 물론 대출은 안 했지. 근데 도서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선생님이 그 도서 동아리 지도 선생님이셔가지고 수업을 거기서 진행을 하신 거예요. 도서관에서. 그래서 어쩌겠어. 도서관은 다시 가게 됐죠. 이제 친구 중에서 도서 동아리 회장이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그냥 도서관 자리 좀 채우고 그냥 점심시간에 도서관 컴퓨터도 좀 하고 컴퓨터도 좀 하고 저는 그렇게 좀 도서관을 좀 이용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 그 막 책들 사이에 막 흔들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좀 잔 적도 있어. 아 물론 그 건물은 고등학교 종소리에 맞춰서 똑같이 울려가지고 수업은 들어갔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고3 때 그 국어 과목 중에 작문이 있어요. 라이팅 수업을 들었는데, 국어 과목인데 왜 내가 영어로 라이팅이라고 하니? 그런 글 쓰는 수업이 들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주제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 자신이 그 쓰고 싶은, 다루고 싶은 연구 주제의 글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한번 책끼리로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1학기 수행평가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 작문 과목은 그냥 100% 그 평소 그 수업 중 활동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100%는 아니었다. 기말고사 한번 봤다. 1학기 때. 2학년 때 이제 화술 수업은 진짜 100% 활동으로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국어를 그 지필시험은 잘 안 하셨어요. 그 진짜 실제 그냥 수업 중 활동으로만 다 평가하셨고, 근데 이제 그래서였는지 제가 사실 그런 당시 제가 좀 국어 독해를 좀 그런 당시 대한민국의 수능 교육에 의도한 좀 안 맞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그 국어 문법이나 뭐 쓰기 그런 관련 쪽 문제들은 되게 잘 맞췄어요. 학력평가 볼 때마다. 다들 막 쓰기 어렵다고 막 국어 과외 선생님도 그러셨고, 제가 고2 2학기 때부터 1년 동안 되게 하드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국어 과목 점수 올리려고. 국어 영역이 4등급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진짜 하드 트레이닝 해가지고 되게 많이 올렸어요.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고3 9월 모의평가 때 국어 영역의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온 거야. 나름 성과는 있었죠. 그랬는데 그때 막 쓰기, 막 그런 빈칸 채우고 어떻게 뭐 전개를 해야 되나 그런 문제들을 다른 왜 되게 어려운 영역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재질이 있었나 보지. 재질이 있었나 본데, 그래서 그 3학년 1학기 때 그 작문 그 평가를 그래서 주제를 썼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던 역사 이야기를 쫙 썼어요. 교과서에 안 나온 얘기들. 그래서 그걸 썼더니 그 글씨 크기가 한글로 도둠체 9포인트인가 10포인트인가 그랬거든요. 아마 10포인트였을 거야. 그런데 그걸로 분량이 무려 그 140페이지가 나온 거예요. A4로. 그 A4로 140페이지면 그 200자 원고지고 한 그냥 600장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200자 원고지로. 아니다. A4 한 페이지가 200자 원고지 한 이미 한 6~7장 써먹죠. 200자 원고지로 거의 1000장 넘어가는 그런 분량의 글을 심지어 고3 때 아주 그냥 딱 써가지고 그냥 클리어 파일 이따만한 거에다가 그 종이를 다 인쇄해서 착착착 넣어가지고. 저는 당시 우리 집 컴퓨터는 CD를 구울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다 넣어서 제출했어요. 다 넣어서 제출했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90점 이상을 주셨어요. 제가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가능성을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 나 그 국어 시험 점수가 별로 안 좋은데 이런 능력이 있었을까? 좀 크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학부생 때 좀 되게 그래 몇 년 동안 한번 써보자. 근데 학부생 때 제가 원래 기획했던 분량의 20%도 못 썼어요. 그러는 바람에 좀 계획이 무리한 중단이 됐죠. 왜냐면 그때는 되게 나는 편년체로 써보고 싶었거든. 순서대로 세기사를. 근데 이제 결국 그 날짜별로 해보기 다시 바꿨어요. 오늘의 역사 시리즈가 그래서 나온 건데 작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1년 넘게 작업을 해오면서 되게 많이 나는 취합을 했어요. 아무래도 달력 날짜별로 컨셉을 쓰니까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사건들을 이제 안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사건을 고르고 인물도 고르고 살아있는 인물들은 생일, 그리고 과거 인물들은 기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곧 책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오늘의 역사 월간 단위 전체 책이 나올 거예요. 제가 출판하고 제가 제작, 제가 출판하고 당분간은 전자책으로 좀 모이면 단행본 낼 거고요. 단행본 내면 그때는 이제 출판사 계약을 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국어를 특출나게 잘하지는 못하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책 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물론 꼭 국어를 전공하지 않은 저자는 될 수 있어요. 특정 분야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글을 좀 많이 써보면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거의 진짜 뭔가를 자주 끄적였던 것 같아요. 물론 어릴 때는 말을 많이 했죠. 그러다 이제 고2 때 좀 쓰는 걸로 바뀌었어. 쓰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했더니 성과가 있었어요. 성과는 나름 있었고 덕분에 나는 덕분에 이제 이런 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숙문고등학교에 허병두 선생님 감사하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뜻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책에도 그 얘기 나올 거예요.